안녕하세요. 킴벌리의 댄스 살롱 코리안 브루스 제6강은 퀵 오픈 리벌스턴입니다. 먼저 퀵 오픈 리벌스턴의 기본형을 소개해드리고 또 배우기 쉽도록 우측면 투웍스와 묶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배우실 동작과 카운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홀드에서 편의상 예비 스텝을 한 후에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퀵 오픈 퀵 퀵 Quick and quick, slow and 우측면 투웍스에서 다시 Quick, quick, quick and quick 이번에는 이제 헤지테이션 엔딩을 리더가 했고요. 체인지 업 디렉션으로 연결을 했죠. 이 프로메나드 포지션 이후에 엔딩을 할 적에는 헤지테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마치 왈츠의 크로스 헤지테이션을 응용한 것과 같지요. 리더의 스텝입니다. 왼발로 예비 스텝 이후에 지그재그처럼 좌회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러닝 스텝 다시 크로스 우측면으로 투웍스 체크해서 다시 한번 뒤로 볼 플랫, 토우, 힐 플랫 또는 볼 플랫 이렇게 행하시고요. 헤지테이션을 할 적에는 그 직전 스텝을 조금 길게 놓으셔서 한 발을 생략할 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폴로우입니다. 오른발로 예비 스텝 지그재그처럼 좌회전을 하신 후에 이제 우측면으로 달려가다가 프로메나드 포지션에서 크로스 다시 뒤로 워크를 한 다음에 힐 플랫 토 힐 플랫 이렇게 달려가는 스텝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푸트워크를 잘 지키면 아주 부드럽게 동작이 나오죠. 이번에는 리드 쉐이프입니다. 먼저 크로스 홀드에서 인라인 상태로 예비 스텝을 편의상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리드하는데요. 좌회전과 함께 바로 우측면으로 파트너분을 유도해서 오버의 프로메나드 포지션 다시 좌회전을 유도하면서 크로스 홀드 이어서 우측면으로 투웍스 이번에는 우측면 리드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미 측면이 되었기 때문에 뒤로 러닝 스텝을 하다가 스텝 오버에서 다시 프로메나드 포지션으로 측면을 한쪽 측면을 열어줍니다. 이번에는 헤지테이션으로 시간을 끌고 이제 팔로우만을 앞으로 전진시켰죠. 그리고 회전을 기다렸다가 체인지 오브 디렉션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이 체인지 오브 디렉션은 인라인 스텝이 아주 대표적인 피겨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연결해 놓으면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악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